주부들의 영원한 숙제. 주부들의 영원한 고민. 바로 냉장고. 문지물을 봉지로 가득 찬 매번 매번 뒤적기만 한 뭐가 어디 있는지 도저히 모르겠는 바로 냉장고. 그리고 냉장고 문자. 여기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어요. 보시면 깨지지 않고 구멍나지 않으면 못 버리시죠. 누구나 어떤 집이나 케찹은 꼭 묻어 있더라고요. 700리터짜리 사면 뭐 하세요? 이걸 못 써요. 위를 하나도. 이렇게 변화가 돼요. 이렇게. 심지어 요거 좀 보여드릴까요? 보시면 똑딱캡이 있잖아요. 이렇게 똑딱캡이 이렇게 봄동 묻히시면 위에다가 살짝 얹으세요. 맞아요. 이러시면 돼요. 요것만 여시면 돼요. 이것만.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쭉 밀어버리잖아요. 네네. 그러면 여기 사실 냄비도 들어가고요. 맞아요. 김치, 봄김치 담았던 그 겉절이도 들어가고 이게 다 들어. 헐렁헐렁해. 세상에. 이거거든요. 진짜 이렇게 냉장고를 넓게 쓰시고 정리하실 수 있는 게 썬라이즈예요. 요만큼 남으면 짜먹기가 너무 힘들어요. 뒤집어 놓으세요. 이렇게. 두부도 사실 요거 하나면 되고요. 그렇죠. 아까 왜 멸치 액젓 같은 거 여기다가 한꺼번에 넣으시면 되고요. 뜨거운 거. 어머나 이거 괜찮아? 괜찮아요. 뜨거운 거 지금 펄펄 끓는 거 넣으셔도 됩니다. 마이너스 30도에서 100도씨까지 그 열을 견디거든요. 그 온도를 견디는 아주 탄탄한 내구성이 있어서 고객님 여기다가 말씀드리죠. 피클 장아찌 담그셔도 되고요. 그쵸. 팔팔 끓는 거 붓는데도 혹시나 괜찮습니다. 괜찮아요. 전볼 사이즈가 있잖아요. 네. 이 전볼 사이즈가 기존 대비해서 33%가 더 길어졌어요. 맞아요. 그러다 보니까 국수가 헐렁헐렁해요. 위로 결합, 아래로 결합. 잘 떨어지지 않는 블럭형 설계로 내가 원하는 만큼 맞춤 공간 활용 가능. 솔 없이도 세척 가능한 라운드 디자인에 색과 냄새 배임까지 적으니까 정말 좋죠. 공간 활용도 더블, 편리함도 더블. 냉장고 두 포켓 용기 선라이즈 블럭 더블 업.